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백화점 84,6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84,600원. 네, 84,600원에 매수하셨군요. 예. 근데 지금 이 종목 그러면 오래되신 종목이군요. 한 3년. 그러니까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은 아직 넘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밑에서는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예. 아, 밑에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했으면 약간 이런 생각도 이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예. 떨어질 때는 너무 무섭죠. 예. 이게 어디가 예, 끝일지 예. 모르니까. 예. 항상 이제 중요한 시기에 이제 이 타이밍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중요한 건 이제 그 타이밍을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딱 기가 막히게 잡았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예.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타이밍이 지났으니까 이번에 예. 이제 얼마만큼 올라와서 이 종목을 이제 탈출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현대백화점도 그렇지만 이제 백화점 3사 기업의 주가도 그래도 다 저점에서 저점을 탈피하고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 이게 백화점 사업뿐 아니라 결국 이제 면세 쪽도 역시 이슈가 돼서 이제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중국 쪽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굴곡이 좀 있긴 하지만요. 모든 기업들이 그래요. 올라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도 과거에 주가가 올라갈 때를 한번 보면은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고 나서 엄청나게 눌러버리죠. 그죠? 예, 또 올라가고 예. 또 엄청 눌러버리고. 엄청, 이 과정들을 버티고 갔다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고 이 예. 과정을 버티지 못했다면 그냥 여기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현대백화점은 제가 볼 때 이 그 이번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백화점의 업황을 넘어서 예. 이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단체 여행객을 풀었고 이번에 분명히 국경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게 될 거고 그에 예. 대한 집계가 나오게 된다면 아 우리가 진짜 기대했던 것처럼 진짜 많이 왔구나 이런 게 데이터가 되기 시작하고 뉴스가 또 예, 나오게 되면 아마 그때의 반등 이제 2차 반등은 아마 그걸 확인하고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예. 반등은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고 그리고 나서 2차 반등은 이제 확인하고 나오는 반등. 지금은 보유하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84,600원 3년이니까요. 저는 일단은 네. 목표 주가를 너무 이제 길게 잡지 말고 일단 8만원 정도까지 예. 먼저 잡고요. 나중에 8만원 정도 부근에서 팔지 말지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8만원 정도, 네. 8만원 선. 맞습니다. 네. 8만원. 그럼 그때 예.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도 괜찮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